아니 건강검진 받고 할인 받자고? 그런 보험이 있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 보험왕이 건강검진 받고 최대 38%까지 할인 받자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니 보험왕님, 건강검진을 받으면 여러가지 질병을 확정진단 아니면 질병 의심통에 나올 수 있잖아요. 많은 설계사분들이 건강검진 받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건강검진 후에 이상 결과가 나오면 실손이나 수술비 아니면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건강검진 받기 전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왜 건강검진 받고 나서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 보험왕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회사가 A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 등급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앱은요, 편하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로그인 할 때 인자 빼고요,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저의 개인정보를 넣게 되면요, 일단은 건강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이 되는데요, 1, 2 등급은 그레이 1이라고 해서 거의 최대 38%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3등급부터 4등급은 그레이 2, 그래서 거의 15%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등급 이제 5등급이죠. 5등급은 할인도 안 되고 반면에 할증이 안 됩니다. 자, 6등급, 7등급은 거의 15% 이상 할증이 되고요. 그리고 8등급, 9등급은 거의 35%에서 38% 정도 이제 할증이 되는 구조로 가입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왜 가입을 하냐면요, 이 상품은 고지사항이 딱 두 가지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그리고 1년 이내에 검사를 통해서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한 적 있냐,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5년 이내 입원 수술, 뭐 통원 치료나 약물 복용 이런 거는 고지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5년 이내에 암, 뇌, 심 6대 진단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 이런 부분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입원 수술 그리고 보험 청구한 이력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안 해도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도 되고 또 고지사항도 심플한 장점도 있지만 유사함이 3천만원까지 40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도 40세까지 3천만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질병수술비가 손해보호 어깨 누적 100만원까지 본다는 부분, 또 여기다가 종수술비가 무려 1200만원, 5종 기준일 때 1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부분이 매우 심플하고 좋다는 겁니다. 자, 5종 기준으로 1200만원이면요, 1종 40만원, 2종 120만원, 3종 200만원, 4종 400만원, 5종은 1200만원, 아주 파워풀하고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고, 또한 매 회당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이런 부분도 매회 반복적으로 가입이 된다는 부분 보장이 되겠죠. 또 하나의 장점은 생명보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임신출산 관련해서 요실금, 치액, 재앙절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종수술비 그 질병수술비에 대한 장점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심플하고, 그래서 저 보험왕이 예전에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2년마다 거의 주기적으로 직장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요즘에는 선택하신 필수로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해서 위나 대장 용종이 발견 시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시경으로 절제하잖아요. 이럴 때 2종 몇 종이요? 2종에서 120만원 플러스 질병수술에서 30만원, 150만원 파워풀하게 보장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장점이 있지만 건강등급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4등급만 받아도 최대 38%까지 할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 큰 메리트가 있겠네요. 자, 로그 앱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토대로 건강등급이 산출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은 기록을 토대로 건강등급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안 받은 분들은 6등급부터 시작이 되니까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14개월 이내에 병원 간 내용들이 싹 다 조회가 돼가지고 건강등급할 때 점수에 평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약 처방받은 부분들, 그래서 건강검진 14개월 이내에 진료기록지 그리고 약 처방받은 분들 모아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등급 이상만 나와도 요 건강보험 가입하셔도 큰 장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오늘은 A손해보험사의 땡땡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사랑, 기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